네, 간밤 뉴욕 증시를 장식했던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엔비디아가 개별 이슈에 따라서 크게 올랐고 그러면서 지수를 받쳐줬고 종목단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간밤에 소화했던 경제지표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더 올리긴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잠시 후에 헤드라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만큼 미국의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혹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오늘 CNBC랑 인터뷰를 가졌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었죠. 이에 따라서 오전장 한때에는 3대 지수가 이렇게 낙폭을 기록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시 40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급반등에 나섰는데 그때가 엔비디아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간입니다. 엔비디아가 베런스의 개별 보도가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면서 덕분에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수준을 조금 더 높여나갔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의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당초에 긴장했던 것보다는 이 9월 지금까지의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랬는데 지금부터 어떨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지금부터 대선 당일까지 매일매일 S&P 500 지수가 얼마만큼의 변동성 혹은 등락률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의 퍼센테지 변동률을 위로든 아래로든 뱉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대선 당일인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한 2.5% 정도 위로든 아래든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날짜는 10월 4일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둘 다 위쪽에 NFP라고 쓰여 있죠. Non-Farm Payroll의 약자입니다. 이 날짜들이 비농업 취업자 수,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날짜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을 했는가, 실업률은 어느 정도로 찍히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발표되는 날짜들인 건데요. 지난 FOMC에서 연준은 분명 노동시장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50bp 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과연 그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장이 진짜 괜찮고 따라서 경기도 괜찮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날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주가는 한 1% 이상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CPI가 발표되는 10월 10일 그리고 M7 기업들의 어닝이 몰려있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으니 앞으로 6주 동안 투자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하나의 종목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이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120달러 선을 탈환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상승을 이끌었던 보도, 장중에 올라왔던 베런스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젠슨황 CEO가 일단 엔비디아 주식을 전부 다 판 것 같다. 매도가 일단은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b5-1이라는 규정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규정에 따른 매매 계획이란 정해진 시기 안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얼마만큼 팔겠습니다라고 증권사랑 일종의 약속,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3월 14일 젠슨황 CEO는 이 10b5-1 규정에 따른 매매 계획을 채택했던 바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3월 31일까지 내가 엔비디아의 주식을 7억 1,300만 달러 어치 매도하겠습니다.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왔던 SEC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매매 한도만큼의 엔비디아 주식을 이미 젠슨황 CEO가 전부 판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3월 31일까지는 추가적인 CEO의 매각은 없겠구나라는 안도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 랠리를 간밤 펼쳤던 것으로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그 밖의 종목별 분위기도 볼 텐데요. 이 분위기가 좋았던 엔비디아와는 달리 금융 섹터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악재가 들려왔는데요. 이 미국 법무부가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블룸버그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네트워크 그리고 결제 프로세싱 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고요. 이에 따라서 비자의 주가는 5.5% 급락하면서 272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을 좀 여러 개 살펴보자면 한 가지의 테마, 이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올랐던 종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산업 섹터 내에서는 캐터필러의 주가가 3%대의 오름세, 시클리컬로 가서는 이쪽에 위치해서 작기는 한데요. 카지노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도 이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라든지 윈 리조트 등이 해당되는데요.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5.3% 급등세, 44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가 하면 윈 리조트 역시도 5%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었죠. 그런가 하면 월마트의 주가도 봐야겠는데요. 이 트로이스트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보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76달러에서 89달러로 높여 잡았는데 최근에 저소득층부터 중소득층, 고소득층까지 이 컨슈머들이 좀 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간밤의 주가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정확히 80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GE버노 이 얼마 전에 3마일 섬에 위치해 있는 원전 이 시설을 재가동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세를 한번 아주 크게 내줬던 바가 있었는데 간밤에는 구겐하임이 목표가 300달러와 함께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단연에 걸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이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르네상스 그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올 것인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월가 IB들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에 UBS가 제시했던 유망주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주가가 1.6% 추가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 선물 가격이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1%대의 상승으로 2,68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였죠. 로열골드가 1.8%, 바릭골드가 1%, 그리고 이 지도에 위치해 있는 뉴먼트의 주가 역시도 2%대의 오름세를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구리 선물 가격 역시도 4% 올라섰는데요. 대장주인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가 8%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의 시세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마켓 무버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국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조금 더 있었거든요. 경기 부양 기대감에 징둥닷컴, 핀더더 대표적인 중국 ADR 주식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시세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자면 빠르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 징둥닷컴의 주가는 14% 가까운 급등세, 다음 종목을 보면 핀더더 11.24% 올라서면서 113달러 선 가리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역시도 강했습니다. 8% 가까운 급등세 97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니오, 리오토 등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11.65% 6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는 흐름, 리오토는 11.4%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ETF들, 이 중국 주식들이 모여있는 ETF들도 올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EEM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iShares에서 현재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는
그 이머징 마켓 ETF가 되겠는데요. 3.4%의 오름세, 그리고 PGJ 역시도 9%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전 관련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플로우서브, 다소 낯선 이름이기는 한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원자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2028년부터 3마일 섬의 재가동이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평가를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플로우서브의 주가는 7.3%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바이오 관련주들 두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오늘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1.4% 올라서면서 125달러 선 회복에 나섰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엔텍,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의견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 주가는 5%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하고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고용 침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인데요. 이에는 단연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에 주가를 하락 반전시키기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98.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향 조정되었던 8월 수치인 105.6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낙찰을 보이며 3년 내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2년간 자리 잡혔던 좁은 범위의 바닥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소비자 신뢰지수를 구성하는 5개 지수가 모두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기대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8.7, 전월 대비해서 그 낙폭이 3년 내 최대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는 소비자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신뢰하는 수준, 그리고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세부사항으로 좀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졌던 게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는데요.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수익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현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좀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기대지수를 좀 살펴보시면 86.3에서 81.7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기대지수가 80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1년 내에 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80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 수치와 상당히 근접했다는 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상황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분분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빅컷에 대한 의견도 정말 말 그대로 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음 FOMC 연준이 50BP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58.2, 25BP의 가능성 41.8로 보고 있습니다. 뭐 50BP의 가능성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 뭐 50언저리, 40언저리 이 부근은 아직 그 갈피를 명확히 잡지 않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간밤에 공개가 된 발언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50BP 인하를 반대했던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또 한 번 빅컷을 단행했던 점 좀 성급한 결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를 그것도 큰 폭으로 단행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라고 발언을 좀 한 상황입니다. 사실 연준의 역사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시기에 이렇게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 의견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는 그 점은 지금 아직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시장 판단에 대한 방향성이 온전히 뚜렷하지 않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이 시점에서는 실업률을 체크해봐야 한다. 추가적인 고용보고서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측에서도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빅컷으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JP모건 측은 골드만삭스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를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영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경제 일정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헤드라인 엔비디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 4%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를 두고 이 상승의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블랙웰 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분기 45만 개의 블랙웰 칩을 출하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새로운 칩에서만 약 100억 달러, 하나로 13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와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계속해서 용량을 확장함에 따라 기존 H200 칩에 대한 수요도 견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줌에 따라서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를 두고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 이 오라클 측에서도 AI 시장 공략을 위해서 1,300억 달러가량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특히나 여기에서 블랙웰 칩 GPU를 13만 개 이상 탑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뭐 단연 블랙웰 칩 수요 도 기대가 되고 이미 대량 생산에 착수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수요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주력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호퍼칩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여러 국가에서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고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규모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주를 늘리고 있다. 특히나 용량을 늘림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주도 AI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지금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간밤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건 체린 앵커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줬다시피 젠슨 황이 주식 매각을 종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매각을 종료한 시점이 한 2주 전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쩐 이렇게 계획했던 매각이 종료됨에 따라서 간밤에 주가의 훈풍을 불어일으켰다라는 점을 함께 해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 내용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AI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를 탄탄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이 국가 간의 AI 프로젝트인데요. 어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탄탄한 이 AI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에 4월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뭐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고 엔비디아도 UAE와 함께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AI 투자가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AI 시장이 계속해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성장 잠재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간밤 글로벌에서는 또 중국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중국 기업 샤오미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 안에서 정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샤오미의 주가 상승폭도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자제품 기업인 샤오미의 주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샤오미 주가는 2년 10개월 만에 20일 홍콩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전기차 출시 이후 6개월 사이 주가는 40달러 가량 급등한 겁니다. 이에는 스마트폰 사업의 호조세와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 부문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에 샤오미가 이 애플의 글로벌 판매량을 뛰어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사업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업도 상당히 잘 흥행을 하면서 앞으로 성장 기대감으로 함께 두 가지 포인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모건 스탠리 측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샤오미는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먼저 해석을 해봤을 때 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샤오미가 잘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성장 잠재력, 그 기대감을 무시할 수 없구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가 된 중국의 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경기부양책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 5%를 목표로 힘차게 달려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지준율,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금액을 이 지준율 50bp 인하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추가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이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겠다라는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먼저 단행한 빅컷의 영향을 받고 지금 이러한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해결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공개했습니다.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더 자극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보겠다. 초점을 부동산과 소비 회복에 걸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양책의 효과로 상하이 지수 자체도 4년여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중국 부양책발 훈풍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직전에 또 살펴봤다시피 중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상당한 상승폭을 보였는데 마감 직전까지 그 강세를 이어갔던 상황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떨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자재 시장, 상품 시장 안에서도 중국 부양책의 영향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우선 국제유가도 1.69% 상승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또 금값, 정말 말 그대로 금값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부양책의 영향에 힘을 더 받으면서 3거래일째 역대 최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2,677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값이 4%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이 경기 부양으로 구리 수입을 늘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4%대 강력한 상승폭을 보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